친구들! 안녕하세요, 유라예요. 오늘은 짜잔! 헬로카봇 포니 마이스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지금부터 유라랑 놀자! 여보, 내가 사실 할 말이 있어. 뭔데요? 사실 내가 봐둔 차가 하나 있는데. 뭐라고요? 차를 산다고요?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차가 필요해요 당신이?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차야. 내가 예전부터 꿈꾸던 로망이었다고. 이건 진짜 흔한 기회가 아니야. 아니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직장이 바로 코앞이면서 무슨 차가 필요해요? 아 이번 기회는 진짜 놓치면 안 된다니까. 우와 아빠 우리 차 사요? 우와 우와 신난다. 내가 차 사면은 드라이브도 자주 데려갈게요. 아 몰라요 몰라. 차를 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. 우와 얘들아. 왜? 있잖아 오늘 우리 아빠가 나 데리러 오시기로 했다. 진짜 좋겠네. 우리 아빠 차 샀대. 우와 진짜? 아저씨 차 사셨대? 응 엄청 좋아. 우와 진짜 좋겠다. 무슨 차 사셨대? 글쎄 아직 잘 모르는데 아마 새 차니까 삐까뻔쩍하고 엄청 멋있는 큰 차일 거야. 우와 우리 집은 SUV인데 너희 집 차가 더 크면 어떡하지? 우리 집 차가 얼마나 클지 너무너무 기대된다. 뚜껑도 열리고 스포츠카처럼 슝슝 달려갔으면 좋겠다. 우와 좋겠다. 나도 그러면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? 물론이지.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? 저게 뭐지? 비터야 아빠 왔다. 아빠! 아빠 이게 뭐예요? 아빠가 뽑은 새 차 어때? 새 차가 아닌 것 같은데? 야 저게 뭐야? 무슨 차가 저렇게 낡았어? 덜덜거리는 소리 들었냐? 그러게 저거 우리 할아버지가 꼭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? 이름이 뭐였더라? 아 나 알아 저거 포니야. 저거 박물관에서 봤어. 야 저거 새 차가 아니라 완전 고물이잖아. 야 새 차 산다더니 우리 아빠 차랑 경주하면은 완전 지겠는걸? 뭐라고? 그럴 리 없어. 아빠 이게 뭐예요? 새 차 사온다고 했잖아요. 야 시끄럽고 얼른 타. 아빠랑 드라이브나 가자. 다녀왔습니다. 비터 왔구나. 여보 왔어요? 응 다녀왔어. 짜잔! 이게 뭐예요? 여보 설마 지금 당신이 사려던 차가 바로 이거예요? 짜잔 멋지지 않소? 1975년대판 포니! 아니 지금 돈을 주고서 이 고물차를 사온 거예요? 이게 뭐예요? 어때요? 멋지지 않소? 우리 드라이브 갈까? 싫어요 싫어. 어떻게 저런 차를 사와요? 스포츠카도 아니고 기왕 살 거면 좋은 차를 사올 것이지. 일단 타고 얘기하쇼. 얼른 타시오. 몰라요. 난 창피해서 정말 못하겠어요. 아빠 저도 타기 싫어요. 내가 드라이브 기분 내려고 선글라스도 준비했지롱. 정말 얼굴 좀 가려야겠어요. 일단 타시오. 출발해볼까 그럼. 시동이 왜 안 걸려요 여보? 아무래도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드디어 걸렸다. 오늘 드라이브하기 날씨 좋은데 룰루랄라 후후후 룰루랄라. 앞에 강아지가 있어요. 조심해요. 여보!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. 포니가 멈추지 않았으면 강아지가 질 뻔했겠는걸? 어떻게 강아지가 질 것 같아? 그러게 안 멈춰! 잠깐!
보니 마이스터 변신! 강아지가 위험하다! 강아지를 구출해라! 끼! 이얍! 강아지 괜찮니? 어머! 여보 이거 봐요! 웬일이에요 이게? 우와 아빠 봤어요? 보니가 로봇으로 변했어요! 안녕 내 이름은 보니 마이스터! 어머 여보 말도 해요! 우와 나도 이런 로봇은 정말 처음인걸?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? 어머 여보 너무 멋져요! 역시 우리 자기는 안목이 있다니까! 참나 고물이라고 할 땐 언제고? 아빠 진짜 멋있어요! 내 정체는 비밀이요! 그럼요 이 비밀 꼭 지킬게요! 아우 뭐라고 쓰지? 아, 안 되겠다 보니 마이스터한테 부탁해야겠다. 보니 마이스터! 아이고 불렀니 비토야. 보니 마이스터 얼른 일어나봐요.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. 아이고 뭔데 그러냐. 있잖아요 저 숙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뭐라고? 지금 숙제 때문에 내 단잠을 깨운 것이냐. 아이고 아 얼른 일어나 봐요. 자꾸 안 도와주면은 보니 마이스터 비밀 누설해버릴 거예요. 에이구 어쩔 수 없지.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변신을 해야 하다니 하는 수 없다. 변신. 아이고 삭신이야. 마이스터 변신 완료! 두두두두. 이건 무슨 소리예요? 아이고 비가 오려나 관절이. 그래 뭘부터 하면 되냐? 여기요. 일기 써야 되는데 글자를 못 쓰겠어요.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다니. 그래 한번 불러보거라. 그러면 5월 3일 월요일. 5월 3일 월요일. 오늘은 보니 자동차가 우리 집에 새로운 날. 오늘은 아이고 찜찜해. 아 얼른 써봐요. 글씨도 못 써요. 에이구 기다리렴. 보니 마이스터의 실력을 보여주지. 오늘은 5월 3일 됐느냐. 우와 글씨도 엄청 잘 쓰네요. 어머 보니 마이스터 또 언제 이렇게 멋지게 변신을 했어요? 아이고 피터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. 어 그럼 잘 됐다. 안 그래도 나 지금 청소하려던 참인데 좀 도와줄래요? 뭐라고요? 청소를 도와달라고요? 그럼요 보니 마이스터 가면은 정말 쉬운 일일 거예요. 여기 싹 다 한 번만 쓸기만 하면 돼요.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로봇 팔자야. 얼른요. 아이고 이 분홍색 빗자루밖에 없소? 분홍색이 뭐 어때서요? 너무 잘 어울리는걸요. 아이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. 아이고 아이고 관절이야. 아이고 아이 여보 보니 마이스터한테 이렇게 청소를 시키면 어떡해요? 아이 뭐 어때요 보니 마이스터도 너무 심심할 텐데. 그쵸 보니 마이스터 하나도 안 힘들죠? 그럼 그렇지 뭐. 봐봐요 보니 마이스터도 은근히 집안일 체질이라니까요. 자기 내가 차 한 대 받은 게 있는데. 차를 봤다고 당신이? 네 이 차는요 꼭 사야 돼요. 바로 아티라는 자동차예요. 보니 마이스터처럼 변신할 수 있대요. 아이고 당신도 참. 우리 보니 마이스터랑 아티랑 함께 살아요. 우와 숙제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보니 마이스터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로봇이네요. 이라도 이런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. 오늘 재미있었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.